안녕하세요. 피폰 트레이너 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근력을 만드는 것과 살을 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살 빼는 게 목적이에요? 근육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마다 사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 두 가지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살 빼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내가 식단 조절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으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힘든 거겠죠. 자, 중요한 게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주 에너지 자원이고 지방이 비상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결핍이 됐을 때 지방이라는 비상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말 그대로 조금만 움직이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야지 지방이 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수록 다이어트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으면은 면역도 저하가 되고 우리 몸은 오히려 지방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소량의 탄수화물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시되 매일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지방이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근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근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이 과부하가 걸리게 해줘야 돼요. 과부하. 그래서 우리가 과부하의 원리로 운동을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5kg로 팔 운동을 하는데 너무 가벼우면 팔이 커질 수가 없다. 쉽지 않다. 대신 5, 7, 10, 12, 15까지 들면 팔이 15를 드는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15kg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쉬어버리거나 근력 운동을 쉬면 근육이 빠지는 거고, 운동을 무겁게 계속해주면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음식 섭취를 해줘서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잘 형성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유산소 운동, 살 빼는 운동보다 근력 운동, 근육 만드는 운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이 막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가 그만큼 근육 만드는 것보단 쉽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탄수화물 관리랑 주기적으로 매일 운동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다이어트는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드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걸로만 하지 말고 좀 더 무겁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